안녕하세요. 워너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 그 동계 트레이닝 하체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굳이 하체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뭐 이렇게 우측으로 밀리는 뭐 스웨이 또는 뭐 슬라이드의 문제, 그리고 뭐 파워 또 지반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짐올릭 이공호 트레이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체 트레이닝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서도 일단은 밸런스적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밸런스와 어떤 뭐 파워적인 부분도 있나요? 그렇죠. 하체에서 중요한 건 이제 밸런스, 그리고 체중 이동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이런 중심을 이동시킬 때 사용되는 엉덩이라든지 대퇴 부분의 근육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또 같이 우리는 스윙 자세에서는 항상 좀 낮은 이런 셋업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고관절의 움직임까지 같이 좀 체크해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 한번 밸런스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현우 프로님 한번 직접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원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잘 돼야 할 텐데 어렵죠. 일단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네. 여기가 되게 이게 핑계를 대자면 여기가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아, 네. 네. 딱딱한 바닥이면 아마 더 잘 될 네, 거예요. 네. 참고로 푹신푹신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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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네. 무릎이 네. 허리 높이까지 올라온 상태. 그리고 자, 여기에서 버텨주는 쪽은 네. 왼쪽 다리겠죠. 왼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가 균형을 잡는 연습을 네.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치 네. 지금은 어떤 팔로우에서 내가 왼쪽에 벽을 쌓고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겠죠. 네. 이 흔들림이 없게끔 잡아주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팔이 흔들리는 뭐 비행기 같은 동작은 나오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25초까지 네. 한번 한쪽 발로 버티려고 최대한 노력 한번 해주시는데 네. 자, 잠깐 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눈을 뜨고 연습을 했죠. 네. 가능하시면 나중에는 이 자세에서 눈을 감고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감고 해볼까요? 네, 반대쪽은 그럼 눈을 감고 한번. 반대쪽이요? 반대쪽. 아, 반대쪽을요? 오른쪽 발로 버텨주시고. 왼쪽을 금방 연습했는데. 자, 네, 이렇게 하고. 균형이 잘 잡히면 네. 여기서 천천히 눈을 스르륵 감습니다. 네. 25초를 버틸 건데 네. 25초를 뭘 하면서 버틸까요? 저 네. 숫자 안 세주시나요? 자, 숫자는 지금 자막으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게 명예회복할 수 있는 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가. 역시 프로님다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뭐 25 이 정도면 네. 네. 이거 참고로 여기가 네. 되게 폭신폭신해서 네. 그렇죠. 네, 네, 네. 어렵다라는 점 네, 참고 네.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눈을 감고 하시는 테스트는 생각외로 또 쉽게 우리가 옆으로 넘어지거나 좀 위험한 상황들 발생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 했을 때 이제 스웨이라고 하죠. 스웨이. 백스윙 때 체중 이동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밀리시는 분들, 그리고 필드 나갔을 때 오르막 경사라든지 아니면 발끝 내리막, 그러니까 오른쪽 발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상태에서 볼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요. 좌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왼발 내리막 경사라든지 또 역시나 왼쪽에 하중을 많이 갖고 볼을 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체중 이동. 내가 체중 이동을 힘있게 해주고는 싶지만 나의 어떠한 그 밸런스의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면 자신 있게 나의 몸은 운동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운동은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다음 운동은 저희가 고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다시 체크해 볼 거예요. 네. 저희 전 시간에 어떤 구분 등 이러한 자세를 가지신 분들 있었는데 네. 그거 반대로 또 S자 라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S자요. 네. 허리가 쏙 들어가는. 그러니까 S자라는 거는 이게 이 요추 부분이 쏙 들어가가지고 네,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이거 말고 이제 S파스처라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허리 요추라는 부분은 플랫백 상태에서의 셋업 자세가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그 셋업을 만드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체 운동에 굳이 예를 넣은 이유는 이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하체 운동들은 허리를 요추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 자세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저도 한번 어떤 셋업을 딱 취했을 때 네. 지금 뭐 옷 라인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 허리 라인, 네. 허리를 S자로 들어간 이런 S 포스처를 네. 가지신 분들도 있겠고 등이 굽은 상태의 포스처를 취한 분들도 있겠고 네. 이걸 교정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코어 강화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허리의 움직임, 요추의 움직임을 충분히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네. 자 일단은 플랫백 상태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놔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S 포스처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네. 마치 오리궁둥이처럼 허리는 쑥 들어가게 네. 그리고 다시 배임을 줘서 앞에 복직근을 이렇게 수축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자, 이번에는 C포스처로 등을 꾹 밀어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중간 단계 플랫백 상태에 멈추는 연습. 이 상태에서의 셋업 자세가 조금 더 좋은 스윙을 만들기에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손은 그냥 가슴에 둘까요? 손은 네, 가슴에 얹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S파스처를 만들어준다는 네, 거죠. 허리 라인이 그렇죠. 쑥 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배임을 활용해서 배, 코 쪽에 그렇죠. 꾹 허리 요추를 네. 밀어낼 건데 네. 이때 요추가 잘 밀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컨트롤을 못하시고 등을 그때 또 C포스처로 바꾸면서 이렇게요. 그렇죠. 등을 밀어내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 요추 부분만 그렇죠. 안쪽으로 그래서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여기서 같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거예요. 생각보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배 힘을 컨트롤하는 연습인데 이 연습이 잘 된다 그러면 계속 이런 셋업 자세에서 도움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요추 운동을 하는 거 보니까 물론 회전은 네. 아니지만 이게 또 이 골프하고 밀접하게 또 트랜지션하고도 연관성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백스윙 갔다가 상체가 우측으로 틀어졌을 때 좌측으로 또 네.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할 때 약간 좀 더 세퍼레이션 시키는 뭐 그런 맞습니다. 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플랫백 처음이 플랫백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네. 자신만의 제일 편안한 자세로 시작을 네.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S 포스처, 파스처, 그 다음에 다음에는 C 파스처, 그 다음에 수평, 플랫, 그 그렇죠. 다음에 다시 S 파스처, 그 다음에 C 파스, 네, 그 다음에 플랫백. 플랫백. 아, 이거를 계속 이렇게 네. 세 가지를 그렇죠. 번갈아가면서 총 몇 세트 정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역시 지금 이 세 가지 동작이 하나고요. 네. 이거를 10번 반복하실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연습을 한번 연습을요? 제가 또? 네, 그럴까요? 네. 이번엔 뭐 어떻게 다시 아이언 여기서 백스윙에서 트랜지션 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미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막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리액션을 막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미 몸이 되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큰 리액션을 못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영상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저희가 아침 촬영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사람에게 자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후면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갈 때도 보통 오전 티업이 많죠. 물론 이제 뭐 오후 티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오전 티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추 부분을 같이 트레이닝을 좀 해주시면 훨씬 좀 허리를 사용하는데 체중 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필드에 나갈 때도 이렇게 밸런스 연습을 해주시면 다양한 경사지에서 타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진행해 주시죠. 자, 그럼 다음 운동으로는 지금 밸런스를 잡는 연습도 했고요. 고관절을 네. 기울여서 플랫백 상태를 만드는 연습도 했어요. 네. 뭐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뭐 등 운동이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중량도 없고 네. 우리는 지금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죠. 네.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면서 하는 데드리프트. 자, 자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옆모습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왼쪽 발로 먼저 균형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절과 무릎을 아주 가볍게 낮추시면서 몸의 회전, 이런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팔, 양쪽 어깨가 정면을 봤을 때 평행한 상태 그리고 양쪽 고관절이 같이 기울고 있어라는 느낌으로 몸을 아주 가볍게 낮출 거예요.
자, 여기서 균형 잡는 거. 역시 바닥이 부드러워서 균형 잡기가 조금 어렵네요. 네, 이쪽은 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데드리프트 버텨주는 쪽은 역시 이 버티는 허벅지하고 엉덩이, 그리고 아까 플랫백 상태의 이런 고관절의 움직임, 요추죠. 네. 자, 이런 움직임, 한번 직접 제가 앞에 오셔서. 네. 자, 제가 첫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를요. 그렇죠. 왼쪽 고관절이 리드해서 몸을 기울였다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 터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동작인데 네. 또 너무 쉽게 해주시네요. 네. 혹시 어디 근육이 많이 쓰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일단은 뒤쪽에 이 햄스트링 쪽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립근, 그다음에 네. 이 발목의 이 가자미근이라고 하나요? 이 바깥쪽. 발목의 그렇죠. 네. 앞쪽에서는 뭐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들도 네, 네, 아주 네. 많이 흔들리는 거 느끼실 네, 거예요. 네, 네. 그런 균형 감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 네, 네. 경련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여기서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그리고 이런 뭐 복직근이라든지 복행근, 네. 코어 근육을 사용을 잘 해주시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의 불편함들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네네. 흔들림이 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같이.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 팔을 이렇게 하나요? 아, 그리고 이렇게 내리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거 찍으면 안 되는군요. 가능하신 네. 분들은 뭐 가동성이 나오시는 분들은 터치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상체를 너무 많이 숙이기보다는 네. 그대로 무릎을 좀 낮추고 상체는 좀 더 세워준 각도 내에서 여기서도 이제 왼쪽 어깨가 떨어지죠. 오른쪽과 네. 왼쪽 어깨를 같은 높이로 맞춰주면서 그래서 숙인다. 네, 맞아요. 네. 햄스트링은 타이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일 거고요. 네. 허벅지하고 엉덩이는 내려놓으시고. 네. 굉장히 그러면은 네. 진짜 이거는 필드에서 트러블샷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저 혼자면 그러니까 한번 이진인 네. 프로도 한번 불러서 같이 그럴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전에 그 눈 감고 가는 것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까 저를 되게 많이 비웃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네. 양팔을 벌려주시고. 자, 팔을 90도로. 무릎을 앞쪽으로 한번 90도 네. 들어주시고. 90도로 하시고. 양팔은 흔들리지 않게. 네. 자,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90도, 일곱, 네. 자, 그럼 반대발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되게 쉽지 않네. 쉽지 않다니까요. 아까 네, 저를 굉장히 비웃더라고요. 균형 감각으로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뭐 평균 연령 네.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초 감으시고 하나, 10초 정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잘하시죠? 다섯, 여섯, 창피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영상 나가면. 엄청 집중하겠습니다. 좋아요. 엄청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저도 한번 살짝 떨어지고, 이게 좀 업이 이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7초 네. 했잖아요. 저희가 25초를 버틴다라고 하면 그 네. 이상 버텨주시면 네. 이제 20대. 20대. 네, 25초. 평균 연령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 되는데, 네. 5초 단위로 한, 앞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초 단위로? 네. 20초라면 뭐 30대. 30대, 15초라면 40대, 40대, 10초라면 50대. 50대. 그러면 네. 제 회원님들 중에 네. 3초대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3초대요. 3초. 하나, 둘 하면 딱 쓰러져요. 셋 하면 쓰러져요. 30대면 앞자리가 바뀌면 앞자리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40대. 그렇죠. 사실은 뭐 이거는 숫자적인 거긴 하지만 네. 잠시만요. 네, 네. 뭐라고 이거는 시니어인가요, 그러면은? 몸의 나이가 그렇다고 시니어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시니어의 네. 몸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편인데 네. 3초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도 최소 저희 뭐 10초는 버텨주실 수 있을 정도의 네네. 균형감각은 가지고 계셔야. 한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했던 거 지면 이제 왼발로 하셔갖고 이제 지면 찍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한 발로 했던 원레그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동작이었어요. 네. 자. 오른팔을 좀 벌려주시고 오른손이 바닥을 터치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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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다시 한 번 더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이때 이제 어깨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바닥을 터치하기 위해서 어깨를 내릴 필요는 없어요. 역시
저희들은 이게 생각보다 잘 되는 편인데 아마 하시는 여러분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아마 쓰러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 동작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보고 한번 느낌을 다시 뭐가 또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빨리 보냈네요. 네, 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나오시면 되죠. 네, 네, 네. 자, 한 발로 하는 이 균형 감각에다가 이 부분에 몸의 회전까지 한번 좀 추가를 해볼게요. 네. 자, 아까는 뭐 다리 앞으로 들어 올려서 균형을 잡았죠? 네. 데드리프트 할 때는 뒤로 뺐었고. 자, 이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네. 모아줍니다. 그리고 한쪽씩 오픈시킬 거예요. 누워서 했던 스트레칭과 비슷해요. 균형 잡아주시고. 책이 펼쳐지듯이. 후, 오픈. 이건 진짜 어렵겠네요. 균형 감각 정말 어려워요. 아, 이거 진짜 후. 어렵겠다. 좌우로. 후. 호흡은 오픈하면서 네. 뱉어주시고. 후, 오케이. 전가요? 그렇죠. 프로니아 이거 보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네. 후. 자, 한 손은 고정. 너무 잘 펼쳐내셨어요. 반대쪽도 뱉어내는 숨에 후. 몸통의 네. 회전으로. 후. 이거 몇 세트를 해야 하나요? 오른쪽 왼쪽 우리 번갈아 가면서 총 10개까지만 반복을 해주시면서 네. 혹시 오른발 왼발 꼭 번갈아 가면서 또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상태로 해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이런 업이 저희는 이제 골프 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근육들이죠. 네, 네. 한 발로 아마 아마추어분들은 이만큼 가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네, 네 쉽게 우려가... 발을 자주 내려놓게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근데 만약에 쉽게 내려놓는 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냥 일단 그 기본 운동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 동작을 더 계속 잘 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정말 앞에 이 손끝 살짝 댈 수 있을 정도의 네. 뭐 기둥이라든지 네, 잡고 예. 잡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뭔가를 네, 가볍게 터치를 해서 어떤 안정감이 들 거예요. 아주 살짝만 터치를 하고 있다고 살짝만. 해도 이 동작은 쉽게 될 겁니다. 네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근데 하체를 좀 더 트레이닝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없을까요? 네, 지면 반발력을 우리가 지면 반발력도 이용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역시 우리가 밴드를 활용해서 네, 한 네. 가지 더 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전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게 네. 하체는 좀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최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 위주들로만 좀 반복을 해볼 거고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로 우리 흔히 뭐 이런 세라밴드 종류들 쓰는데 얘는 그냥 묶어져 있어요. 긴 밴드를 묶어서 쓰셔도 되겠고 이게 아마 세 세트로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싸진 않더라고요. 네, 이게 뭐 루프 밴드라고 하는 그런 종류인데 네네.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나중에 상체의 운동으로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 지금 하실 동작은 밴드가 없다면 그냥 맨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저는 밴드를 한번 저항을 허벅지에 걸어볼게요. 이거는 좀 여담인데 제가 이 밴드를 많이 가지고 레슨을 하는데 저희 이제 골프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징이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바지 벗듯이 이렇게 아니면 끼우듯 대충 끼우시다가 스파이크에 걸려요. 그러면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죠. 잘 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골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거 빼실 때도 그냥 이렇게 빼셔서 탁 해서 툭 찢어지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자세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하체 운동 동작 하면 역시 스쿼트죠. 자, 이 무릎, 밴드를 여기다 걸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릎이 계속 안으로 모이거나 엉덩이가 힘을 안 써버리는 현상들을 좀 반대로 작용하기 위한 건데, 이 밴드를 항상 내가 저항을 해서 안으로 모이지 않게 무릎을 바깥으로 벌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스쿼트 동작을 한다 그러면 네. 엉덩이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하체 운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동작은 여기에서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네. 발의 어깨 넓이 그리고 조금 전에 데드리프트 했을 때처럼 고관절을 굽혀서 낮은 자세 그리고 사이드 스텝 발을 지금 어깨 넓이 두 배로 한번 펼쳐볼게요. 이때 발만 가는 느낌이 아니고 무릎이 리드해서 발이 따라간다라는 느낌으로 무릎으로 어깨 넓이의 두 배 다시 원래대로 한 발짝 돌아옵니다. 다시 무릎으로 어깨 넓이의 두 배 돌아오기 자 발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도 오픈 네. 저는 지금 바깥쪽으로 세 번만 걸을게요 3 스텝 네. 3 스텝 자 이때 내가 한 발을 가져갈 때 버티는 쪽 엉덩이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올 때 얘가 버텨주고 얘가 버텨주는 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한 발로 버텼을 때 밴드 저항 때문에
이런 지면 반발력이 훨씬 강하게 생기게 될 거예요. 체중 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죠.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발목 쪽에다 묶어 갖고 많이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거는 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목 쪽에 걸어놨을 때 하고 좀 약간 네. 가벼운 걸로 해서 저는 네, 좀 맞아요. 스피드 훈련을 하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목에 걸었을 때와 이제 허벅지 걸었을 때의 차이라 그런다면 우리 무릎 근처에 걸었을 때는 엉덩이를 좀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한 엉덩이 운동이라고 위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은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서는 조금 더 순발력이나 어떤 가동성들을 써내기 위한 움직임을 저항을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의 움직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한번 트레이닝을 해볼까요? 네 한번 네, 직접 네. 네 한번 나오시죠. 이걸 이제 만약에 스파이크를 신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쭉 늘려서 스파이크 신 조심히 그렇죠 이렇게 스파이크 신었다면 네. 밴드의 위치는 무릎 살짝 바로 위에 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발을 어깨 넓이 자 발의 간격을 조금만 더 좁혀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기마 자세 낮은 자세 그리고 무릎의 간격을 살짝 오픈 손도 이렇게 하나요? 손은 한번 가슴 위에 앞쪽에 얹어주시고 자 여기 밴드 저항이 걸리고 있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한번 왼쪽으로 스텝을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왼쪽 무릎이 끌고 가고 돌아오는 듯한 느낌 자 이번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실 때 오른쪽 무릎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이 느낌을 가지고 볼을 한번 이지민 프로님이 근데 지금 채가 남자 클럽밖에 없어서 한번 드라이버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이언으로 하시겠어요? 아이언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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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기 좀 스펙이 오 후두루들. 자, 어우 좀 웨이트가 좀 나갑니다. 네. 자, 한번. 오. 네, 좀 어떠세요 느낌이? 힘들죠? 힘들고 네. 좀 근육의 힘이 일단 근육이 커졌다고 생각하니까 힘은 완전히 안정감 있게 느껴져요. 그죠, 약간 펌핑된 네. 느낌처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스펙이 남자 거라서 그람 수도 이게 거의 한 60g 대 후반 정도 되는 거라서 이지민 프로가 다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뭐 온 몸에 대해서 저희가 올겨울 동계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저희는 서초동에. 서초동. 예. 서초동에 지몰릭이라고 하는 네, 지몰릭. 예. PT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네. 합리적인 경제적인 네, 가격으로. 네, 네. 제가 이제 저도 PT를 봤는데 저보다 제가 받는 PT비의 반절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용료도 없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겨울에 또는 골프 피트니스에 좀 관심이 있다면 한번 선생님을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의 어떠한 헬스 트레이너 어떤 헬스장? 헬스 네, 저희 헬스장. 헬스장? 네, 헬스장은 여기다가 로고를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있으십니까? 네. 아, 네. 프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골프 트레이닝 영상을 같이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운동 잘 해주셔서 내년에 아주 재밌게 건강하게 골프 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골프의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네. 지몰릭의 이금호 트레이너였습니다. 나오시고 아니 여기서 그냥 인사를 전기가 자꾸 안 와요? 네네 전기가 어떻게 하라고? 말이 좀 네. 계속 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쳤을 때 시선 정면 보시고 다시
너무 긴가요? 네, 아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나 그래서. 25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하려고 했죠. 네? 그리고 또 계속 하려고 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너무 길었어요. 네, 아니, 계속 하세요.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말 안 할게요. 네. 발을 들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자,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를 빨리 감기로 네. 해서 계속 시키고 얘를 빨리 감기로 해서 한 10번, 10세트 정도 10세트 정도를 하고. 문웅아 이거를 빨리 감기로 얘를 계속 시켜 계속 빠르게 계속 해주세요 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6배속으로 하든지 몇 배속 땀 나는 것까지 체크해서 땀까지요? 잔인하신데? 땀 계속 해봐 것까지 해서. 이걸 어차피 몇 배속으로 하면 되니까 계속 26분이야? 길게 찍었네 잡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을 치면 돼, 네가. 그래서 한번 너의 리액션 한번 보여줘봐. 못하기만 해봐. 리액션. 하긴, 아 일본 쪽은 리액션 좋더라고. 스코이 막 이러더라고. 스코이. 안 힘드시죠? 할만하죠? 네. 저는 하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하체 운동을. 네. 아무래도. 네. 투어 쪽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케이.